잠을 안 자는 아이, 어떤 심리 상태를 가지고 있을까요? 금채와 어머님이 그 잠으로 주도권 다툼을 하고 있다고 그렇게 봤는데 그 어떤 내용인가요? 그러니까 금채가 사실 엄마를 좀 뭐 골리기 위한 혹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수단이 사실 잠을 자지 않는 것을 표현될 수가 있거든요. 그러니까 엄마는 어떻게 하면 얘를 잘까 싶어서 막 노심초사하고 금채는 그런 엄마를 보면서 자기가 좀 일종의 우월감을 확인할 수도 있고요. 또 이제 겨우 이제 아이가 일어나면 또 엄마가 어떻게 그때부터 이제 생활을 시작하는 거 아닙니까? 그러니까 사실은 그 주도권 경쟁에서 이 잠을 통한 주도권 경쟁에서 이미 어머니는 주도권을 상실했다고 보는 것이죠. 그러니까 아이들한테도 이제, 그런 게 있나요? 그럼 아이들이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엄마 시켰을 때 뭐 하지 않는 경우가 사실은 하기 싫어서도 있지만 하지 않을 때 엄마의 반응이 굉장히 어떤 당황해하거나 엄마가 어쩔지 몰랄 때 그걸 보고 또 이렇게 재밌어하는 아이들이 있거든요. 그런 건 일종의 주도권 다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. 오, 정말 선생님이 아까 그 보니까 상담을 진행을 하셨던데 금채의 심리 상태 안에서도 그런 걸 발견을 하셨나요? 네. 어떤가요? 현재 그렇습니다. 심리 상태는? 이제 금채하고 이제 제가 이제 집 인형 갖고 놀고 이제 그 심리 상태를 좀 봤는데 일종의 네. 놀이 평가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. 보통의 여자애들은 이 집놀이가 있으면요 아주 아기자기하게 꾸미고 이렇게 식탁도 차리고 이렇게 인형들 이렇게 모아놓고 되게 이런 그 놀이에 열중을 하는데 금채는 예외였습니다. 얘는 그 앞에 그 미끄럼틀을 인형이 아빠도 타고 엄마도 타고 애들도 타고 누워서도 타고 서서도 타고 이렇게 그런 어떤 미끄럼틀 타기 활동을 주된 놀이 그 주제로 표현을 했기 때문에 이것은 뭘 의미하냐 아이가 굉장히 활동적이구나. 에너지가 굉장히 넘치는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. 잠을 6시간밖에 안 자는데도 그냥 에너지는 넘치는군요. 그리고 되게 건강하긴 한가 봐요. 그러니까요. 네. 굉장히 체력적으로는 건강한 아이입니다. 기본적으로는요. 그런데 네. 아까 화면에 놀이검사하는 게 나왔는데 그 결과는 어떻게 나타났습니까? 네, 지금 말씀드린 대로 굉장히 에너지가 넘치고 가장 중요한 것은 놀이욕구가 왕성하다. 이렇게 볼 수가 있죠.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아이한테 직접 물어본 검사도 있는데 물어본 이제 대화를 통해서 알 수가 있는데 엄마가 제일 좋을 때는 엄마가 잘 놀아줄 때 엄마한테 말아주는 건 엄마가 많이 놀아주는 거 엄마가 이렇게 안 했으면 좋겠는 게 엄마가 놀지 말라고 하지 않는 거 엄마가 싫을 때 놀지 않아줄 때 온통 놀이에 관해서 엄마가 좋고 안 좋고가 판명되기 때문에 얘 지금 가장 주된 관심사는 노는 것입니다. 놀이로 이제 나왔다는 것이죠. 굉장히 활동적인 아이네요. 그러네. 그러면 선생님 그 놀이 욕구는 한 어느 정도 충족되고 있는 거예요? 엄마가 충분히 놀아주고 있다고 아이가 느끼고 있나요? 아니죠. 그러니까 엄마는 비교적 잘 스스로는 엄마께서는 좀 놀아준다고 하긴 하지만 많이 애쓰시던데 아이의 놀이 욕구에는 턱없이 부족하고 네. 또 놀이의 질적인 측면에서 또 엄마는 다른 외부에 맡겨서 발레도 시키고 이렇게 하지만 엄마의 놀이를 가만히 살펴보면 엄마는 눕힌 채 책을 읽어준단 말이에요. 그럼 아이는 수동적인 자세로 이렇게 듣는 거란 말이에요. 얘는 그거보다 지금 밖에 나가서 엄마랑 같이 뭐 이렇게 뭐 뛰어놀면서 놀고. 공 던지기도 하고. 그렇죠. 공 던지기도 하고. 혹은 이제 뭐 씨름도 하고 이렇게 좀 활동적인 놀이를 하고 싶은데 엄마는 누워서 이렇게 책 읽어주는 걸 이제 일종의 놀이로 여기는 거죠. 그러니까 아이한테는 그런 놀이가 성에 안 차고. 그러니까 우리 엄마는 늘 놀아주는 게 부족하다라고. 네. 그러니까 자기 놀이 욕구에는 턱없이 부족한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죠. 어머니가 생각하시기에 금채랑 한 어느 정도 놀아주시는 것 같으세요? 이제 어린이집 갔다 와서 이제 발레 끝나고 하면 오후 5시쯤 오거든요. 네. 그래서 그때 이제 놀이터에 집 앞에 있어서 한 3, 40분 정도 이제 충분히 친구들하고 놀게 좀 해주고 이제 네. 집에 와서 이제 샤워시키고 이제 저녁 먹기 전에 좀 스탬플랜도 있고 그래서 트램플린 같은 것도 있고 그래가지고 네. 가서 노는 거 지켜보고 그냥 인형극 할 때 옆에서 그냥 역할놀이 같이 해주고 이제 그저께 정적으로 좀 많이 놀았거든요. 선생님 말씀 듣고 보니까 조금 부족한 감이. 그럼 그 금재는 이 정도로는 만족할 수가 없다는 건데 그 조사 결과 아이가 잠에 대한 불만이나 불안, 싫은 감정 같은 게 있는 건가요? 그렇습니다. 아까 이제 제가 놀이 검사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또 네. 특이한 장면이 연출이 되었는데요. 그 집놀이 할 때 자 너네들은 이제 여기 들어가서 자 하면서 아이들 인형을 그 창고 있죠. 컴컴한 창고로 밀어놓고 엄마 아빠는 따로 여기서 잘 거야 라고 했거든요. 그러니까 창고 어두운 창고에서 아이들을 몰아놓고 자라는 것은 일종의 징벌적 의미거든요. 그렇죠. 벌주는 거죠. 벌주는 거죠. 그러니까 잠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태도를 갖고 있는 겁니다. 자기는 더 놀고 싶고 더 이렇게 깨서 뭘 하고 싶은데 너는 이제 자야 되는 거야. 마치 뭐 처벌이나 무슨 뭐 하기 싫은 것을 강요하는 것처럼 아이는 그렇게 받아들인다는 것이죠. 근데 또 걱정스러운 게 키도 그렇지만 이제 또 놀이 욕구가 채워지지 않으면은 산만해질 수 있다 이 부분도 꼭 생각해봐야 될 것 같아요.
어떤 의미예요? 그렇습니다. 지금 금체도 또래들에 비해서 결코 산만하지 않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만 약간의 산만한 정도는 있습니다만 소위 우리가 이제 ADHD,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가 이제 본격적으로 나타나는 게 만 5, 6세를 지나서부터거든요. 근데 그 전에 아이들이 충분히 놀이나 신체 활동을 통해서 에너지를 방출시키면 오히려 그것이 좋아지는 데 도움을 줍니다. 근데 시끄럽다고 혹은 이렇게 어수선하다고 그냥 앉아서 얘 기질과 상관없이 그냥 책만 읽힌다든지 놀지 못하게 하면 결국 억눌렸던 게 나중에 터져나온다는 거죠. 그때는 돌출 행동이나 혹은 남을 좀 피해주는 행동 나타나기 때문에 그때 더 오히려 큰 문제가 될 수가 있다는 뜻이죠.